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저는 에너지 자원공학과에서 에너지 GIS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박형동 교수입니다.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영상으로 대신하지만 앞으로 캠퍼스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연구 분야는 인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, 얼마만큼 있는지, 에너지 개발에 어떤 지역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땅을 대상으로 이런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관련되어서 산사태, 집안 침하와 같은 자연재해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에너지 분포와 발전량 계산,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서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 분석을 하는 이러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북한과의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. 연구 생활 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를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선물 속에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사랑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 신입생 그리고 또 재학생들에게 하나 권면을 드린다면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. 대학 생활에서 시간은 아주 넉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.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사는 동네, 이 사회를 함께 마음에 품어 가시기를 바랍니다.